엄청 오랜만에 제가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부산 다이아미 아트센터입니다. 오늘은 포니젤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포니젤로 지금 금방 도착했는데 진짜 케이스부터 남달라요. 너무 이쁘죠? 근데 이 케이스에 안에 들어있는 이 색깔 보여드릴게요. 저희 지금 문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일 많이 하시는 지금 질문이 매끄랑 이 포니젤로의 크기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요렇게 크기 같은 경우는 매끄통이 조금 더 납작하고 그러고 조금 더 커요. 이렇게 봤을 때. 근데 그람 수는 똑같이 5g, 5g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칼라가 저희가 100개가 런칭이 됐잖아요. 근데 그 100개 중에 지금 10개만 저한테 이렇게 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지금 뜯자마자 바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요 68번부터 89번까지 쭉 이렇게 컬러들이 다 반투명이고 그 위에는 발색이 색색하게 나오는 아이들이라고 해요.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색깔은 제가 또 사진 다 보내드리잖아요. 이제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 중에 저한테 핸드폰 번호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보내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핸드폰 번호 있죠, 마지막에. 그 핸드폰 번호로 문자라도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매번 챙겨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정보를. 그래서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그러고 되게, 친절하게 여기 안에 이런 바르는 팁이나 설명서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포니젤로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제일 궁금해하시는 발색과 그다음에 바르는 발림성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안에 이너캡이 있잖아요. 이 이너캡이 전딱 봤을 때 빠지는지가 되게 궁금했는데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브러쉬를 앞에서 덜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량으로 이렇게 덜어낼 때 걸러낼 때 사용하는 이너캡으로 이제 저희가 이 브러쉬를 같이 드리고 있잖아요. 이번 달에 그 브러쉬를 같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일 매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띡한 제형? 약간, 그러니까 연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 매끄 같은 경우에는 연고 같이 떴을 때는 약간 딱딱한 제형인데 풀면은 확 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고 같은 경우도 딱 떴을 때 약간 고형인데 피부에 닿으면 확 풀리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확 풀리는 애예요. 근데 얘도 저도 지금 써보지 못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너캡의 사용 용도는요. 되게 부드럽네. 그래서 요렇게 지금 떴잖아요. 요거를 이 이너캡 있는데다가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브러쉬가 새 거거든요. 한번 풀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너캡의 용도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새필 브러쉬 있죠? 이런 새필 브러쉬로 이렇게 떴을 때 바로 이너에 요 가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덜수 있게 나온 게이 이너캡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떠서 브러쉬를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잠시만요. 새 브러쉬라서 지금 오자마자 마음이 급해서 바로 뜯었어요. 조금 많이 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매끄에 비해서는 조금 묽은 제형이긴 해요. 근데 바를 땐 되게 소프트한 질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손에다가 직접 바르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짜잔, 저희 남편 손입니다. 유분기를 일단 알코올로 한번 닦고요.
좀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발라보니까 엄청 부드러워요. 그래서 힘을 조금 빼고 발라도 되게 잘 발리는 느낌? 그러니까 밀착을 꼭 시키지 않아도 얘네들이 묽어서 저것끼리 밀착이 되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어요, 지금. 자, 지금 제가 바르는 거랑 제 손톱에 또 한번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냥 여기는 베이스도 바르지 않은 그냥 맨손톱에다가 발라봐 드렸잖아요. 자, 제 손톱에 또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여긴 베이스가 발려있는 상태예요. 베이스가 발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잘 발리는 것 같고요. 결이 많이 안 져요. 확실히. 결이 많이 지지 않고 바르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조금 이렇게 그냥 눕혀가지고 쓱쓱 바르니까 훨씬 잘 되고요. 다른 컬러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디. 얘는 지금 72번. 이 색깔은 좀 어두워 보이지만 되게 피부가 하얘 보일 수 있는 그런 인디언 핑크인 것 같아요. 일단 좀 묽은 느낌이 약간 있기는 하지만 그 묽은 느낌, 우리 병젤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바를 때 굳이 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게 잘 발리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색깔 있는 거 한번 싹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요거는 11번 바이올렛. 엄청 잘 발려요, 정말. 결이 정말 안 지고, 우리 통젤의 제일 단점이 브러쉬 결을 때문에 되게 많이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더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통 자체가 너무 지금 이뻐서 또, DP용으로도 훨씬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이게, 이렇게 스탠드로 세울 수 있는 걸또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DP 하시기에도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누드를 바르는데도 그 누드 톤도 별로 결이 안 지고 이렇게 아예 결이 지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되게 편하게 바를 수 있는 제형으로 나와 있다는 거. 지금 이 모든 컬러를 다 발라보기에는 제 손톱이 지금 적고요. 이 컬러는 9번입니다. 브러쉬 그라를 한번 해볼까요? 그라가 되는지.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리면은. 베이지 실로 갖다 줄래, 오빠? 베이지 실. 요렇게 그라를 시킨 다음에 제가 베이지 실을 한번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빨간색 글씨. 그라가 잘 된다고 거기에 나와 있었거든요. 우리 샵에서 그라데이션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쵸?
잠시만요. 좀 더 있는 걸로 줘. 그전에 매끈은 좀 남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브러시그라도 되게 잘 됐었는데 얘도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급 확인. 이렇게 해서 두드려주니까 그라데이션도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엄청 쉬운데요? 다른 컬러로도 한번 해볼까요? 핫핑크. 얘는 20번 마젠타. 저희 베이직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브러쉬 그라를 아까 전에 제가 정말 급 브러쉬 그라가 될까? 이러고 확 해버려가지고 되게 좀 엉성하게 해드렸었는데 이렇게 브러쉬 그라가 가능하세요. 조금 더 올려볼까요? 베이지 실을 조금 섞어서 브러쉬 그라를 했더니 되게 잘 되네요. 이게 약간 그러니까 묽다고 계속 제가 얘기를 드려서 정말 묽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많이 묽은 게 아니에요. 되게 부드러운 우리 애기 연고 같은 느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라데이션 해서 2코, 3코 이렇게 올리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전 지금 이제 그냥 원콤만 해서 올렸는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톡톡 쳐서 그라를 시켜도 그라가 되게 빨리 되는 많이 어렵지 않네요. 이게 만지면 만질수록 확 풀어지니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제 처음 만져보는 거라서 바로 그러니까 원장님들도 저한테 이제 제품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장님들도 처음 써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써보는 거죠 지금. 그래서 바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뭘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도 제 있는 기술로 그냥 바로 보여드리는 건데도 이렇게 만지기가 쉬우니까요. 원장님들도 하시기가 되게 쉽지 않을까 싶으네요. 프렌치 같은 경우도 바르기가 되게 쉬우니까요. 또 프렌치 한번 볼까요? 프렌치가 원래 사선 브러쉬로 저희 원래 바르잖아요. 지금 요 브러쉬, 우리 사선 브러쉬로 원래는 바르는데 이걸로 바르면 아시죠? 요렇게 바르면 되시는 거. 이렇게 발라서 사선으로 올라가서 요렇게 올라가서 요렇게 사선으로 발라주시는 거 프렌치. 자, 여기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손님 꼬리까지 싹 올려서 바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프렌치를 제가 정말 대충 발라보고 있는데 프렌치도 결이 안 생기고 엄청 쉽게 바를 수가 있네요. 그라데이션도 잘 되고 프렌치도 잘 발라집니다. 이렇게
딱 보셔도 제가 되게 대충 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쵸? 막 엄청 공들여서 바르는 게 아니에요. 막 발라도 되게 잘 발라지는 느낌이 되게 좋은 젤이에요. 요렇게 프렌치도 가능하시고, 풀콧도 가능하시니까, 한번 보시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정말 이거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샘플도 이제 택배비를 부담을 하시면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센터가 부산에 있으니까 서면에 오셔서 한번 보셔도 되시고요. 저는 원장님들한테 좀 많이 맞춰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또 단골 분들한테 또 이렇게 해드리는 서비스 같은 거 알고 계시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되신다는 거. 보시고 연락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이쪽으로 문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